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춘천의 대표 관광지인 소양강댐. 어느새 댐이 건설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소양강댐 건설 50주년을 기념하며 물의 도시 춘천에 대한 고찰을 작품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5명의 작가들이 표현한 소양강은 어떤 모습일지 물의 나라에서 만나봅니다. 예술 소통 공간 곳. 이곳에 입주한 작가들은 소양강 수몰 지역 중 하나인 동면 풍걸리를 답사하며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활동하는 서예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춘천에서 활동하면서 춘천을 읊은 작품, 시들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선조들의 시를 재해석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는데요. 큰 붓으로 한 번에 쭉 내려긋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작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을지 짐작이 가네요. 물은 굉장히 약하지만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큰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작품 글씨의 아름다움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 기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하면 흐름이나 힘 같은 게 이제 큰 게일 수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한 호흡에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수많은 연습을 하고 주제는 하나지만 표현하는 소재와 방법은 작가에 따라 다양한데요. 필그로 비전에는 범상치 않은 표정의 작품들과 만화 속에 나올 법한 캐릭터들을 만드는 신민 작가. 종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종이로 한 겹 한 겹 붙여 꽤 오랫동안 열과성을 다해 만든 작품입니다. 붙이는 종이에는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까지 손수 적어놓습니다. 뭔가 되게 종이가 찢어지기도 쉽고 뭔가 좀먹고 잘 빛에 발하고 청동이나 뭔가 돌같이 견고하진 않지만 그게 마치 그냥 우리들 같이 그냥 소시민들을 되게 제일 잘 나타내는 재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계속 덧붙여서 붙이면 되게 단단해지고. 다섯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춘천문화예술회관. 흘러가는 물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김동일 현대무용가 물의 얼굴이라는 작품입니다. 소양강. 그리고 소양강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예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하고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약간 고여있는 물이랑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댐 같은 경우는 이제 갇혀있고 계속 의도치 않게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그 물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뒤에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정에서부터 드리워진 한자들이 마치 한문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한데요. 부모님의 고향이 소양강댐 아래 수몰된 곳이라 이번 작업은 더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글씨를 표현할 때 좀 회화성이 짙은 한자의 오체 중에 전서체라는 상형문자에 가까운 전서체로 소양강을 표현해봤고요. 그래서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림에 가까운 글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댐이 생겨서 예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훨씬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에서 놀았던 것들, 얼음이 얼었을 때 거기를 걸어서 다녔다는 그런 것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행복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움을 주제로 소양강을 노래한 한시를 수집해 서예와 전각 작품들을 설치한 이한나 작가.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됐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용문을 오르는 것을 등용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 그리고 그 집착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싶었고. 소양강 수몰 지역을 답사하고 채집한 풍경들을 작품에 담은 성피라 작가. 일렁거리는 어떤 물의 어떤 면적인 어떤 운동성보다는 그런 물결의 어떤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그래서 결을 표현하는 데 집중해서 좀 가까이서 보면 다 선으로 표현이 되었거든요, 물이. 소양강댐 주변의 이미지를 수집하면서 이제 수몰된 풍경을 그린 건데요. 이런 오랜 시간 축적된 그 표면의 자연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실제 어떤 풍경보다 더 생경하게 이런 야생의 어떤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운동성, 그리고 자연에 축적된 그런 시간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지의 수묵으로 그린 풍경을 통해 수몰민의 이주를 주제로 한 김민지 작가의 작품. 수몰민분들이랑 저의 또 공통점을 생각해봤을 때 그 결은 달라도 큰 맥락에서 이주라는 그런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주와 관련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집을 짓는 작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주하고 이동하고 있는 내 모습이랑은 반대로 한자리에 정착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제가 동경의 대상으로서 작품에 투영시키게 된 거거든요. 오세경 작가는 춘천의 오래되고 생경한 풍경을 채집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했습니다. 제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이번 전시 제목처럼 물이랑 그렇죠 개인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불,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공지천 거리 거인이다가 다리 밑에 있는 LED가 물에 비춰지는 게 마치 어떤 불의 어떤 형상처럼 느껴졌었고 배를 타면서 이렇게 가르는 느낌으로 작업을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돌아갈 고향이 사라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의 작품을 선보인 신민 작가. 작품 크기부터 눈에 띄는데요. 천사라는 어떤 대상이 되게 엄청 신성시하고 뭔가 엄청난 초월적인 존재들인데 되게 약간 보잘것없는 허름한 종이에다가 제일 기초적인 연필 드로잉으로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하고 그래서 뭔가 천사라는 존재랑 이렇게 뭔가 여성 노동자라는 게 이렇게 결합이 돼서 좀 특이점을 낳는 작업인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빚은 500명의 물속의 나한들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아질 때마다 이제 춘천박물관에서 봤던 그런 나한 유적들을 보면서 이제 마르지 않는 흙으로 항상 부처님의 1급 제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그 나한이라는 존재를 이제 마르지 않는 흙으로 빚었습니다. 마치 이제 물에 잠긴 마을에 젖은 진흙들을 빚은 듯한 그런 500명의 나한을 만들어서 좀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1973년 소양강댐이 준공되고 50년이 흐른 지금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소양강댐이 작품 안에 녹아 있습니다. 춘천 사람들의 삶을 키워온 넉넉한 강. 호수에 멈췄다가 강이 돼 다시 흐르면서 늘 우리 옆에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으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돼 흐르는 소양강의 모습을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육아는 엄마가 하는 일?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에 슈퍼데디가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공동 육아 시대를 맞아 백인의 아빠단이 화제입니다. 초보 아빠들의 육아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임 백인의 아빠단이 오늘은 아이들과 특별 미션 수행에 나섰습니다. 오늘 백인의 아빠단 미션 수행 장소는 안동에 위치한 선비문화박물관입니다. 7살 이하의 자녀를 둔 경상북도 백인의 아빠단 5기. 그 가운데 엄선된 20명의 아빠들이 오늘 이 자리에 슈퍼데디 자격으로 아이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아빠 그 백인의 참가단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문화 체험 행사 한다고 해서 애한테 좋은 경험 시키고 또 저희도 뭐 같이 좋은 추억 만들려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바쁜 아빠를 오늘만큼은 독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설렘 반 기대 반 부푼 마음으로 아빠와 아이가 함께한 동행.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5기 백인의 아빠단이 활동 중인데요. 육아 경험이 부족한 초보 아빠들이 모여 함께 육아 고민을 나누고 육아 비법을 공유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빠 모임입니다. 선비 박물관에 찾았으니 일단 선비로 변신부터 해야겠죠. 유생들이 입던 의복 먼저 익혀볼까요? 의관이라고 할 때 의와 관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비중이라고. 요즘은 이제 모자를 잘 안 쓰는데 조선시대는 모자를 안 쓰는 것 이퀄 옷을 벗고 있는 것 같다. 가물가물한 기억 되살려서 유복 옷걸음 매기에 도전하는 아빠들. 큼지막한 손으로 요 옷걸음을 잘 맬 수 있을지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아버님 그 옷걸음 매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이게 까먹은데요? 이게 까먹은데? 큰일 났다. 저도 한복이 처음 해봐가지고 제대로 맨 건지 모르겠고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의관을 제대로 갖추고 발걸음도 선비답게 빙글빙글빙글 뭔지 잘 몰라도 아빠와 함께하니 마냥 신기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두 번째 체험은 선비답게 우정탁에 앉아서 붓글씨 쓰기인데요. 선비의 마음가짐과 영혼을 담아서 서예 쓰기에 도전을 해봅니다. 그림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저 비구상인데 비구상. 요즘 이런 그림이 뜨거든. 세상 보다가 똑같이 그리는 거 보다가. 서예에는 선비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죠. 붓글씨는 군자의 덕목이기도 하고 심성을 바르게 하는 수신의 방법. 마음처럼 잘 안 되지만 이차 으차! 벌써 난을 그리고 있네. 어머니 여기 글 쓴 거 어떠신가요? 예술적 재능을 발견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돌잡이도 붓을 잡았는데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딸이야. 글씨 점수를 매긴다면 혹시 몇 점을 주시고 싶으세요? 99점입니다. 다 했어. 아빠 눈에는 뭐든 만점이죠? 경상북도 백인의 아빠단은 해마다 100명씩 선발하는데요. 올해로 5회째 맞는 경상북도 백인의 아빠단 발대식이 지난 5월에 열렸습니다. 약 2만 명의 전국 백인의 아빠들이 카페를 통해 미션을 수행하고 육아 고민과 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공식 커뮤니티에서 멘토 아빠에게 매주 1회 미션을 제공하고 제공된 미션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요. 우수 활동자를 선정하여 시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과되는 미션 수행, 아이들과 함께한 인증샷과 미션 수행 결과를 카페에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는 백인의 아빠단입니다. 무엇이든지 아이랑 함께 체험을 하면서 경험도 쌓고 기억 좋은 기억도 남기고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단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백인의 아빠단을 계기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복도 입었겠다. 오랜만에 아빠와 함께 박물관 전시 구경부터 나서 봅니다. 여러분 퇴계생 알죠? 퇴계생 친형님의 임명장이에요. 임명장, 교지. 이해가 되게 생긴 형 이름이에요.
아빠를 비행기 삼아 박물관을 둘러보는데요. 아빠 무등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제일 신기하겠죠? 애들한테 옛날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옛날 유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랑 와서는 좀 어떤 느낌인가요? 아이도 좋아하는 것 같고 일단 아이랑 와서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랬나요? 슈퍼아빠들도 아이들도 에너지 충전 타임입니다. 미션 수행 후 먹는 밥맛 먹어보나 마나 꿀맛이겠죠? 재밌었어요. 아빠랑 박물관에서 재밌었어요. 그냥 자기 바쁜 시간이었는데 이제 미션 같은 걸 주면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의식적으로나마 시간을 낼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가 좀 생김으로써 아이한테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요즘에 아빠만 찾고 있습니다. 집안일 할 때 애기를 좀 더 많이 보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 애기 대할 때 말투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놀이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딸이 다가와 주기도 하고 해서 점점 더 저랑 이제 더 친밀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억지 육아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에서 아빠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기본에 충실한 슈퍼데디들, 앞으로도 슈퍼데디, 슈퍼아빠들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지금 올해부터 다섯 예술가들과 함께 금호강 일대를 다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금호강 디디다라는 이름으로 저 음악을 포함해서 영화, 디자인, 연극, 그리고 미술 이렇게 다섯 명의 각기 다른 예술가가 모여서 같이 대구의 금호강 일대를 좀 다니면서 그 자연에 있는 요소들을 좀 느끼면서 작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은 사실 뭐 금호강에 가까이 살면 또 많이 구경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도 있고요. 이런 금호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기 안심습지는 정말 생태가 살아있고 자연이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곳인데요. 이런 곳을 선정해서 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제방과 오리배가 떠있는 강 말고 진짜 자연 하천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기 장소를 선정하게 됐어요. 대구에는 세 군데 습지가 큰 습지가 있거든요. 오늘 오는 곳의 이름은 뭐다? 안심습지. 계속해서 물어본다. 이따가 영화를 찍으면서 저기 습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탐험가의 마음으로 왔죠? 네. 그래서 긴바지도 입고 망원경 가져온 친구도 그래서 있고 그래서 긴바지도 입고 왔죠. 많이 컸네. 발만 나. 근본 느낌 좀. 풀냄새나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싫은데. 딱 이야기가 맞죠?
아빠와 만나 같이 친구가 되어 탐험을 한다. 껌을 타고 나온 아빠는 껌과 쓰레기를 바닥에 뱉고 버리는 것을 반복했다. 쓰레기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환경 오염 멈춰. 오, 박수. 이야기가 있는 영화를 만들어 볼 건데 그러니까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온 거야.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온 거지. 여기 안순습지에 어떤 아이들이 없어졌다는데 그거 들었어? 뭐 이렇게 대사 우리 만들 수 있겠지. 잠깐 지금 사진 한번 쉐어. 이렇게 가지고 오케이. 어때 농담 될 것 같아? 촬영 중에 하나 둘 셋. 이게 멀리서 찍은 게 롱샷,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게 웨스트샷. 이거 제일 가까이서 찍은 거. 왜요? 뭔가 그냥 보면 웃겨가지고. 아 진짜. 롱샷입니다. 가장 배경이 잘 보여서입니다. 이 사진이요. 너무 많이 확대를 한 것 같아서요. 처음 찍는 거지? 그러면 1회? 1회? 뭐야? 1. 자, 아니면 촬영 감독 이쪽은 어때요? 여기가 빛이 좋잖아. 배경도 중요하거든?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움직일 거야. 어떻게 해? 카메라 롤. 1. 이렇게 찍었어. 야, 차가 막혔어. 아직 좀 빨리 찍어줘. 너무 안 왔네. 빨리 하자. 오케이. 컷. 자, 모여보세요. 찍은 거 한번 보자. 재밌는데요. 뭐가 재밌어? 그냥 촬영하는 거랑 연기들 보는 거랑. 이 이야기랑 배경이 잘 맞는 장소가 생각해서 좋아해요. 촬영 시작합니다. 카메라를 7회, 1회, 2. 그게 뭐지? 지나갔어. 저거 뭔가 이상하게 생겼네. 레디 액션. 그게 뭐지? 방금 뭔가 지나갔어. 저거 뭔가 이상하게 생겼어. 아이가 이거 같은데. 컷. 좋아요. 왜 이렇게 늘렸어? 아비안 좀 차가 막혔어. 야, 여기서 누가 그 드라이를 봤대. 정말? 혹시 실종된 거 아니야? 빨리 가보는 게 좋겠어. 뭔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멀리서 나는 것 같은데? 뭐야, 사람이 아니라 고라니였네?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안심되긴 하지만 그래도 고라니가 약간 걱정이 된다. 고라니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 기념으로 내가 노래 한번 불러줄게. 하나, 둘, 셋. 고라니 똥, 고라니 똥, 하얀색 똥, 고라니 똥. 아이들이랑 밖에서 이렇게 습지를 바라보고 또 개구리 밥과 흰뺨 검둥오리를 보면서 활동할 수 있어서 기뻤고, 그래서 앞으로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친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금호강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꼭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좀 사랑해주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뭐 오리 볶는 거? 이렇게 습지 이렇게 있고 이런 데를 또 처음 와봐가지고 재밌었어요. 중간에 말벌이 나와서 쏠까 봐 무서웠어요. 일단 첫 번째로 풍경이 너무 예뻤고 뭐 다른 이런 자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냄새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맞거나 올 수 있으면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레디 액션. 금고강입니다.
대한민국 관광일번지 강릉. 아름다운 바다와 멋들어진 소나무 숲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데, 바로 이 매력에 빠져 20년 넘게 강릉을 사랑한다는 주인공이 있다. 강릉에서 뼈를 묻겠다 호언장담하는 그의 강릉살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주인공을 찾아간 곳, 강릉 송정 바닷가에 자리한 펜션인데, 주인장 취향 진하게 배인 이곳은 낭만과 여유가 가득하고. 저는 지금 강릉시 그 서핑협회를 맡고 있는 이용기입니다. 지금 뭐 본업은 건설업 쪽도 일도 하지만은 지금 강릉시에, 아니 강릉에 그 바다를 좀 이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3년 전 바다가 좋아서 강릉에 놀러 왔다가 아예 눌러 앉았다는 이용기 씨는 아직까지도 강릉에 푹 빠져 지낸다고. 원래 집이 인천인데 부산에서 한 8년 살다가 강릉에 어떻게 우연하게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릉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 살 생각이었는데 지금 살다 보니까 20년이 넘었네요. 허나 허구한 날 바다에서 놀 수만은 없는 법. 그의 직장은 애견 펜션이라는데 왜 하필 애견 펜션을 택했을까요? 저희들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어디 여행을 가면은 제일 문제가 이제 숙박이에요. 뭐 돈이 없어서 어디 호텔을 못 가는 게 아니고 항상 허름한 데 가서 강아지인데 잠이 잘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강아지랑 같이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갖고 그런 의도로 여기를 만들었습니다. 강아지와 아빠 모두를 만족시킬 필연의 선택이었던 것. 이 친구는 이제 미니핀 말티즈라고, 말티즈 이제 미니핀인데 이름이 담보입니다. 은행에 좀 갖다 맡기려고 담보라고 줬는데, 요거는 이제 3살 됐어요. 이제 만 3살 됐고, 저기 등장하는 저 친구는 탄입니다. 원래 연희하고 탄이하고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딴 데로 갔고, 탄이 일로 와, 탄이 일로 와. 이놈은 지금 5살 정도 됐습니다. 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요 수영장. 솔밭과 바다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뷰 맛집이죠. 아니 그런데 아빠와 탄이 동시 입수? 신나는 패들보드 타임. 해양 스포츠 그러면 이제 서핑이 요즘 대표적인데, 서핑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만 할 수 있는 특권 같은 그거 잡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탈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가 오면은 하나의 추억거리를 만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스포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패들보드만의 매력. 특히 요 녀석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요. 부전자전입니다. 남항진 솔바람다리를 찾은 이용기 씨. 시계하고 시식으로 해서 당겨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패들은 만약에 풀어가 쳤을 때도 이게 저런 작용을. 제가 원래는 직업이 이제 건설업 쪽에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강릉화 살면서 바다를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 바다에 노는 걸 좋아하다가 이 패들보드하고 서핑하고 이 접목을 하면서 강릉에 와서 살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는 좀 남겨놓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서핑서부터 패들보드 이걸 갖다 좀 강릉에 좀 활성화 좀 시켜보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저희 강사들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을 대상으로 패들보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든든한 조교는 바로 요 녀석 탄이죠. 시원한 바다를 가르는 짜릿함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패들보드. 탄이야, 너 올여름에 더 탄 거 아니니? 원래는 이제 외국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때 이제 원래는 이제 서울로 돌아왔었는데, 이제 패들보드 타고 강릉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이제 살게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뭐 이제 보다시피 제 중년인데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봤지만 이만큼 만족 행복한 점이 전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SUP를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패들보드 참맛을 알게 해준 주인공. 수강생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항상 동년배 챙겨주고 후배들 챙겨주고 조금 희생해서 계속적으로 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세요. MZ세대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뭔가 의견을 냈을 때 그러네? 야 그거 괜찮다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열린 마인드로 다들 받아주시니까 젊은 분들께서 말씀드리기도 되게 편해하고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고 매일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데 불났다는 경보를 받고 15분 난곡도에서 났는데 거리가 되게 멀어갖고 거기는 뭐 불나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불난 지 한 15분 정도 지났나? 그 샵에 있는 친구들이 불 붙었다고 전화가 왔길래 가보니 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 4월 발생한 강릉 경포 일대 대형 산불로 인해 그가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두 동이 모두 다 불에 타버렸던 것. 원래 그 5월 5일 날 저희가 새로 오픈을 좀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타버렸죠. 그냥. 나중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전소가 돼가지고.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솔숲을 산책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강릉 솔직히 해서 이 바닷가에 있는 그 이 소나무 숲들은 진짜로 세계 어딜 가도 이런 숲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만큼 또 거리가 이렇게 되는데도 없고 그리고 바다 바로 앞에 이런 소나무 숲이 조성된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강릉의 하나의 보물 중에 보물이거든요. 목표는 그냥 강릉 바다가 좀 이렇게 핫하게 좀 이쁜 그림이 됐으면 그것만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 강릉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행복을 찾아가려 합니다. 바다를 눈에 담고 바다에 몸을 담그며 힐링을 느낀다는 그에게 강릉이란 도시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제2의 고향이니까요. 강릉이란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고 뼈를 묻어야 될 곳이 강릉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어떤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되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되나가 아니고 그게 되네가 되게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긍정의 힘으로 오늘을 읽어낸 이용기 씨. 용기라는 그 이름처럼 씩씩하게 꿈을 펼쳐나가길 응원합니다. 한이와 함께 그가 만들어갈 내일은 과연 어떨지. 강릉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깊이 있는 여행을 위한 안내서. 속속들이 알고 떠나는 여행 길잡이. 속 깊은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자 오늘도 재미있고 깊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속깊은 여행 시작해볼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화면 뒤에 강이 보이실 텐데요. 오늘은 평산강, 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강이 발달한 곳에서는 큰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특히 뒤에 보이는 평산강은 울산에서 발원해서 경주를 휘감고 돌고 포항을 지나 영일만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경주, 포항이 다 형산강 건역으로 발달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형산강은 포항과 함께했던 그 역사의 중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살기 훨씬 이전부터 강은 존재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 발달보다 이전부터 강이 있었고 도시 발달과 함께 해온 것이 강의 역사인데 저는 오늘 강의 옛날 역사 그리고 강이 포항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포항의 과거와 현재를 두루 느낄 수 있는 형산강. 옛 고보상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구조장터 이야기부터 힙하고 핫하고 쿨하기까지 한 수상 레저의 중심이 된 오늘날의 형산강 이야기까지 하나씩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형산강의 과거를 만나보는 첫 번째 속깊은 이야기 장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여기는 공원 같은데요. 형상광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픽을 선정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강이 가운데 흐르고 양쪽에 산이 있잖아요. 네. 한쪽은 형산, 그리고 한쪽은 제산이라는 산입니다. 형제산이네요? 그래서 형제산이고 형강이고 형상강이 된 건데요. 그 형산 아래에 부조라는 지명이 있어서 부조장터가 이곳에 발달을 했습니다. 그 부조장은 이곳 형상강에 있다 보니 어떤 물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이 있고 또 영일만 바다로 드니까 멀리는 전라도 그리고 함경도에서도 이곳 부조장을 찾고 오갈 만큼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조선시대 3대 장이었다고 하는데 물류가 많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사람들의 왕래도 어마어마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왕래가 있고 또 뭔가 물류를 있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포항 같으면 많은 어족 자원들, 청어라든지 그런 생선, 그리고 소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에서 내륙에서도 바다에서도 이곳에서 집결하게 되는 거죠. 과거 북적이던 장터는 이제 없지만 신부조장터라는 이름의 공원이 조성돼 언제든 시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말 나들이 장소로 여행 쉼터로 딱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 장소는 어딜까요? 이번에 만날 스토리는요? 예, 제가 지금 형상강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물류의 강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호국의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상강이 어떤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저 수면 위로 가장 뭐 많이 알려진 것이 1950년 6.25 때 네. 형상강 전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포항 안에서의 6.25 전투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물밀듯이 내려오다가 최후의 보루, 저항선이 형성되었던 곳이 이곳 형상강이고요. 그만큼 전투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형상강에서 우리가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포항이 아니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그 출발지가 되는 곳이 형상강입니다. 물류의 강에 이어 호국의 강이었던 형상강. 나라를 지키려 애쓴 치열했던 역사의 기록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남아있습니다. 자주 보는 만큼 깊이 되새기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겠죠? 오늘을 잊게 한 형상강의 과거, 그 소중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형상강의 현재,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심을 잡은 것은 바로 역동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네요. 포항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 더구나 이 바다 문화, 해양 문화로서의 포항은 점점 가치를 바라고 있는데 그 포항의 바다와 형상강이 만나는 이 자리에 수상레저타운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가장 강의 하구다 보니까 네. 강폭도 그만큼 넓고 또 깊다 보니까요. 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다 할 수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동력보트. 예, 그러면 이제 제트스키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면허 시험장이 여기 있어서 해양 스포츠의 메카 맞네요. 맞습니다. 비단 뭐 해양 문화를 즐기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을 넘어서 배우러 오고 그 가치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지점이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보트가 오가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우뚝 선 포항에선 조정 면허 시험도 볼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의 형상강은 이렇게 신나는 수상 레저와 함께 역동적인 모습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매력이 넘치죠? 이번엔 또 어떤 형상강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색색의 아름다운 장미꽃이 기분 좋게 반기는데요. 자, 저의 픽, 이번 픽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형상강에서의 힐링. 오. 벌써 뭔가 알록달록 울긋불긋 향기도 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만났던 형상강의 모습이 조금 역동적이라면 그렇죠. 지금 만나본 형상강의 모습은 조금 더 힐링, 산책,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
형산강 장미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책이 좋은 데는 맞는데 네.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좀 더 화려한 어떤 그런 힐링도 되겠네요. 맞아요. 특히나 포항의 시화가 장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장미는 어느 때만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1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날들을 이곳에서 다양한 장미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 장미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요즘 포항을 찾으시면 이곳은 꼭 들리시는 곳 중에 하나더라고요. 포항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보통 영일대 해수욕장도 가시고 네. 구룡포도 가십니다. 그 네.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네. 오며 가며 들리셔서 포항 형산강의 매력을 느껴보시기에 이만한 데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픽을 선정했어요. 속 깊은 여행이네요. 그렇습니다. 힐링, 레저 다 되는 시민의 공간. 소중한 역사와 과거가 공존하는 공간. 포항의 다채로운 매력이 오늘도 형산강을 따라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걸어본 여행 어떠셨나요? 자, 오늘 속 깊은 여행은 여기까지인데요. 확실히 형산강 안에는요. 포항에 많은 것들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잔잔할 때도 있고 또 이게 성냈을 때도 있잖아요. 네? 우리 사람 살이도 그렇고 포항의 역사가 또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오늘날에는 이게 정말 어떤 발전된 그래서 강과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에 우리 포항 시민들과 함께 강이 있다라는 게 오늘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형산강에서 포항을 만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즐거웠고요. 네,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는 제대로 픽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픽하겠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 9월. 형산강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수많은 이야기거리와 즐거움, 여유와 힐링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